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진 스타일도 아니고 빠진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에서 그냥 내 스스로 아 나는 이 정도면 됐고 내 스스로만 만족인 것 같아 내가 즐기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절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다 있거든요. 내가 절실하고 간절한 거와 내가 뭐 마음이 절실하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자존심 상해 가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. 목표가 없고 절실하지 않으니까. 저도 어릴 때 일찍 영업 시작했을 때 진짜 절실했거든요. 당장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었으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왜 영업을 했냐면 서빙을 해서는 그 돈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죽어라 해도 뭐 등록금 택도 없잖아요. 옛날에 과외도 안 됐던 시절이라 저 다닐 때는 전두환 시절에 과외가 없었거든요. 그럼 뭐 해야 돼요? 그래서 방법이 영업밖에 없어서 영업을 한 거예요. 진짜 절실했거든요. 그 일부러 한여름에 소화기를 팔러 다녔어요. 아무도 안 팔길래 겨울에는 소화기 장사가 많거든요. 경쟁이 없겠구나. 그리고 소화기를 일단 많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. 가방에다가. 그때 오히려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. 그 땡볕에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문전박대 다니면서 다녔던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. 이것도 내가 했는데 뭘 못하랴 이런 거. 그건 좀 한번 바닥을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. 나와의 싸움이지 뭐. 회사에서 프로모션 같은 거 막 걸잖아요. 네. 뭐 좀 몇 번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회사 아니 전국에 사는 건 아니 어쨌든 지점 안에서도 뭐 여행 같은 것도 가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건 안 갔어요. 그렇게까지 안 치고 올라가. 그렇게까지 치고 못 올라가. 그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다른데. 목표를 내가 회사 돈으로 여행 한번 가자. 라는 걸로 한번 정하면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거든요. 그게 이제 증모에 관련된 거라서. 예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증모를 해서 올라가야지. 그게 증모하시면 되잖아요. 여기도 써놨네. 써놨어요.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어요. 증모를 못 하시는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게 이 잡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크게 간절하거나 큰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증모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누굴 데려왔을 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책임도 못 질 것 같고 자꾸 데려오려는데 부담스럽고 그죠?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회사 입장에서는 왜 자꾸 증모를 하라고 하는 걸까?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어때요? 회사는 왜 증모를 자꾸 하라고 그러죠? 성장? 누구의 성장? 회사의 성장이 먼저 가고 네. 그쵸? 그럼 증모를 하는 사람은 왜 성장을 하죠? 증모를 하면? 아, 누굴 데려오니까? 그게 단가요?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. 얘를 데려오면 내가 돈을 번다는 마음이 있으면 못 데려옵니다. 아, 그 사람 성공시키기 위해서? 아니요.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바꿔볼까요? 네. 예. 증모를 하면 내가 성공합니다. 저는 확신해요. 아, 그건 맞아요. 왜 그렇죠? 제가 더 많이 배워요. 그렇죠. 그렇지. 예.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증모를 하면서 나를 봐요. 그 친구 안에 나를 봐요. 내가 예전에 처음 왔을 때를 봐요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 친구를 누구 보고 왔어요? 나 보고 왔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알려주잖아요.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. 내가 시행착오 했던 거를 안 겪도록 도와주잖아요.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. 그러면서 내 초심을 봐요. 증모를 하면 데려온 사람이 초심이 돌아가요.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요. 그래서 증모가 먼저예요. 회사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. 증모가 잘 되면. 데려온 사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신규업인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. 이분 지인이 있으니까 본인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가까운 매출이 일어나잖아요. 그만두더라도 어쨌든 1년 정도 버티면 그 이상은 회사는 뽑는다고. 그럼 회사는 증모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영업은 계속 도태되거든요. 어느 회사는 정착률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. 아무래도 몇 퍼센트 정도 돼요? 1년 지나면 그런 거 안 나와요?
보험회사는 40%대예요. 절반이 안 됩니다. 1년 지나면 반이 나가요.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것 같은데.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가나 그 1년 안에 그만둬요.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뭘 해도 계속 살아남아요. 성향인 것 같아. 제품이 뭐 좋아서 회사가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. 19년이었으면 이민숙 선생님은 어디를 가셔도 그 정도 하셨을 거예요. 가늘게 길게. 칭찬인데. 저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증모가 먼저 나. 예.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저는 그 BNI라는 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. 네. 여기가 네트워크 조찬 모임이에요. 매주 수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모여서 회의하고 막 그래요. 서로 기버스게인이라고 도와주고. 여기 제격, 이 글로벌인데, 여기를 제가 작년 2월에 나갔거든요. 이제 1년 반 됐죠. 1년 6개월 됐는데, 1년 만에 이제 의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거기 이제 리더가 됐고요. 전국 1등 했습니다. 증모로.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왔어요. 왜 데리고 왔을까요? 나 잘 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. 다 나 잘 되라고 데리고, 그분 잘 되라고 온 게 아니에요. 나 잘 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. 근데 그분도 잘 됐어요. 그리고 계속 제가 1등을 했다고, 그 안에서.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. 나보고 왔으니까. 그런 거예요. 증모는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 패밀리로 지금 반을 채웠거든요, 이 모임을. 그럼 내가 좋잖아요. 건강식품을 잘 팔고 싶습니다. 했어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